좋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좋으신가요? 네! 이렇게. 네. 누구냐? 잠깐만요. 아, 죄송해요. 너무 한숨을 쉬었죠? 너무 떨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준비가 혹시 됐을까요? 됐죠? 됐어? 아, 그러면 첫 곡 먼저 들려드릴게요. 예쁘게 왈자 이 세상에서 제일 날 보고 왈자 꽃이 피운다 이른 아침에 저기 넌 달꽃처럼 날 보고 왈자 꽃이 피운다 그 꽃의 색깔은 뭐라고 해야 할까 그 꽃의 색깔을 뭐라 말해야 할까 보라색보다는 조금 더 신비 저도 슬픈지 모르고 슬퍼서 눈물이 또르르 나와서 눈이 지금 약간 부어있거든요.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셨나요? 네. 아니요. 아니에요? 왜요? 세 분이 목은 없어서. 저준대. 여러분 벌써 2021년 반 정도가 왔어요. 믿겨지시나요? 너무 탄식. 여러분 그리고 제가 어떤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세모님의 잘 산다를 듣고 취업에 성공했다 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올해 첫 곡으로 세모님의 잘 산다를 들었어요. 올해 첫 곡으로 혹시 잘 산다 들으신 분 계시나요? 많이 없네? 큰일 났네? 예상이랑 다른데? 왜 안 들어서 못 들으셨어요 그러면? 더 좋은 곡 들으셨겠죠? 여러분들이 그럼 여러분들 하반기를 여러분들이 더 잘 살 수 있게 제가 잘 산다를 지금 부를 건데요. 여러분들 하반기 잘 사실 수 있도록 저랑 함께 잘 산다라는 부분을 함께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야, 난 이라는 가사라면 뒤에 무조건 잘 산다가 붙어요. 뭐냐면 야, 난 잘 산다 요겁니다. 쉽죠 여러분? 네. 다 해주실 건가요? 네. 네. 잘 쓰실 거예요. 노래가 아니어도 그냥 잘 산다. 잘 살고 싶은 만큼 해주시면 됩니다. 진짜 잘 살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사기꾼 같나요? 진짠데요? 잘 산다 들려드릴게요.
믿어주십시오. 저 인생 한번 믿어주십시오. 다음 곡은요, 여러분. 제가 3월에 발매했던 곡이고요. 봄에 관련된 노래고요. 오늘이 5월이죠? 아직 봄이에요? 그래? 이제 여름이에요? 일주일 남았대요. 내가 뭘 했냐. 겨울 지나고 여름 온다 했죠? 날씨는 거의 여름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노래를 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부탁, 네?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을 하면 여러분들 노래 혹시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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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워요. 뭐냐면 봄봄봄 이게 답니다. 이제 어떤 타이밍에 나오는지 노래 들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음악적인 능력을 믿거든요. 바로 해도 될까요, 여러분? 네. 오케이. 봄 때문이야 들려드릴게요.
다음 곡은요. 노래에 자꾸 지구가 망한다, 지구가 아프다 이런 얘기가 많지만 전 지구를 굉장히 사랑해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마음이 들어간 거죠, 저도 모르게. 여러분 다 지구 사랑하시죠? 다음 곡은요. 지구 멸망이 좋겠다라는 곡인데요. 진짜 멸망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너무 집안일이 하기 싫어서 차라리 멸망했다면 집안일을 안 해도 될 텐데. 멸망 안 했잖아요. 이 곡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저 너무 많이 시켜요? 그래요? 오히려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일, 하기 싫은 일 혹시 있으신가요? 뭐가 있을까요? 회사일? 과제? 과제? 집안일? 출근, 집안일? 맞네. 여러분들 그 하기 싫은 마음 어디서 표출할 수 있나요? 너무 분위기 다운되는 것 같아요. 없죠. 그 여러분들 하기 싫은 마음을 여기서 오늘 다 표출하시고 가면 됩니다. 이거 노래도 아니고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귀찮아 죽겠네. 아, 하기 싫어. 좋다. 오늘 왜 이렇게 완벽하지? 정말 하기 싫으신 일이 많군요, 여러분. 딱 요 정도만 해주셔도 되고, 나는 진짜 이 정도 안 돼. 소리 질러야겠다. 질러셔도 돼요. 지금 마스크 쓰고 있어서 누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아무튼, 다음 곡, 지구 멸망이 좋겠다 들려드릴게요. 지금도 열심히 돌고
두 배 정도 커진 것 같은데요? 좋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좀 말을 많이 해야 할 타이밍이에요. 왜냐면 다음 곡은 느린 곡이기 때문에. 노래 한번 볼게요. 감사합니다. 사례가 드릴 뻔했어요, 진짜. 다음 곡은 커버곡이고요. 얘기를 해야 되지? 아, 큰일 났네. 앞에 너무 신나게 놀아가지고. 다음 곡은 커버곡이고 제목은 Bye Bye My Blue라는 곡입니다. 제가 정말 생존하지 않던 스타일의 곡인데 종종 좀 느린 곡에 어떤 곡도 해달라는 메시지를 많이 받아서 제가 그것도 무시하고 아니요 전 신날 건데요? 전 놀 건데요?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 살짝 넣어봤는데 원래 이 곡을 첫 곡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애매해질까봐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좀 차분해진 다음에 노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적으시지? 물 한 번만 더 먹을게요. 감당하지도 못할 것들을 손에 꼭 쥐고서 여기서 무얼을 만큼 떠나지고픈 걸까. 너도 똑같은 건 아는데 내가 이기적인 걸까. 많이 가져도 아직 너 같진 않아. 아픈 기억들 뒤로 매일 혼자 걸어. 아플 걸
발전이 필요한 곡이에요. 무슨 곡이냐 하면 생각에 대한 생각이라는 노래고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내가 잠을 못 자는 것이 생각 때문인가? 아닌가? 잠을 안 와서 생각을 많이 하는 건가? 이것도 생각이네? 이렇게 하다가 만든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마음을 많이 표현하는 곡이어서 여러분들이 또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너무 시켜요? 그래요? 이거 하지 말까요? 아니요. 아니요, 또 아니요. 나 또 변덕쟁이들이네. 그러면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주시고요. 귀찮으면 연습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같이 하는 손 동작을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다. 안 해줘도 되지만 해주면 참 좋겠다. 이 정도. 다음 곡. 생각에 대한 생각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청춘은 무슨이라는 곡이고요. 여러분들 청춘 물론 힘을 내야죠. 청춘인데 나이도 젊은데 근데 힘을 못 낼 수도 있잖아요. 힘이 없는데 힘을 어떻게 내요? 그래서 힘을 내기 싫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여러분들이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해보셔도 돼요. 아직 젊은
좀 어려운가요, 여러분?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어? 뭐야? 청춘은 무슨 임신모가 있는데? 라는 메시지를 봤어요. 어, 왜 비웃으세요? 어, 어려운데? 아무튼 여러분, 마지막 곡, 청춘은 무슨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이 지경, 요 지경, 저 지경.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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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돌아가잖아. 나도 음악 전공으로 졸업했는데, 평일 내내 알바해, 그것도 수학학원 해서. 8월까지 공연 일정이 있어요. 여러분 다 와주실 거죠? 네.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다른 뭐 좋은 곳에서 건강하게 배워요. 마지막 곡은 저 마이크 좀 볼게요. 제가 커버곡을 하면은 굉장히 옛날 노래를 많이 했어요. 이번 커버곡은 굉장히 핫한 곡이다. 뭘까요? 라일라. 오! 맞을까요? 아닐까요? 굉장히 핫한 곡이고, 마지막 곡이고. 네. 진짜, 왜 이렇게 질척이죠? 저 너무. 아, 좀 쿨하게 좀 가야 되나? 아무튼,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고, 저는 진짜, 진짜, 진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암소차고 서퍼 가라앉지 않기 비틀비틀거리다 가품도 빠지더라도 구명복 따윈 졸업 암소차고 서퍼 휩쓸리지 않기 울렁